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황혼의 카이나 3부작 중 완결편 저 세상의 배움터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죠. 아, 지게합니다가 아닌데? 어? 이거 안 지우셨나 보다. 자, 처음부터. 이거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음량이 다 0이어가지고 네, 높여놨어요. 이 게임에는 어두운 곳이나 놀래키는 등 공포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러면 걸어가도 되지 않아? 버스가 느릿느릿한데. 와, 뭐야? 왜 빨라지지? 얼굴이 되게 어린 느낌이지, 왜? 여전히 여기서 내리는 건 언제나 나뿐이네. 약속 시간보다 버스 한 대를 놓쳐버렸고 분명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오니쿠비츠카로 가야 해. 속도 보면은 버스보다 빠른... 자, 뭐... 팔 1에다가 덮어 씌우겠습니다. 자네가 이번 카이나 8인가? 당신이 이 시련에 임하는 각오를. 나는 야타가라스, 길 안내를 관장하는 신의 사자. 쟤는 뭔 말 했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 명장면들이 막 샤라라라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피안의 7일간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러. 어? 너 되게 얼굴이 동안이다?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애기애기해졌냐? 나는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바로 나왔네? 늦었지 않느냐? 쟤도 되게 어린 느낌이네. 쟤네들은 세월이란 게 없나 봐. 어떻게 애들이 왜 이렇게 애기애기해졌지? 나 한 마이너스 10살 된 줄 알았잖아. 목 빠지는 줄 알았다고, 땅꼬마. 땅꼬마라고 하지 마. 5천원 가져왔는데 이제 안 줄 거야, 슈크림. 잠깐 카노! 그건 곤란하다! 난 지난주부터 계속 그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다! 이번엔 제법 야심작이거든. 카노는 나키에게 수제 슈크림을 건넸다. 어디 보자... 바로 먹어? 어? 응? 먹어? 이건 폭신폭신하구만. 뭐야? 이건 또 난리 났네. 실력이 늘었구나, 카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라면 예전에 가져온 과자점에 슈크림에게도 안 치겠어! 그렇게 말해주니 만들어온 보람이 있네. 처음엔 네가 만들어온 슈크림도 맛있었다만 그것보다 한층 더 겉이 얇고 부드러워져서. 왜 그러나? 모처럼 내가 칭찬해주고 있는데.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아, 얘는 그림자가 없네. 있잖아, 나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키는 그 몇 살에? 향년 말인가?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지 않나? 분명 18인가 9 정도였나? 어, 그게 어쩌는데? 나도 올해 18살이 돼. 네가 말이냐? 그거 무슨 뜻인데? 너 또 질리지도 않고 뭔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테지?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카노. 선택지가 많은 것도 곤란하다고? 알고 있는 걸까? 나키는 나 이대로라면 네 나이를 앞지르게 된다고. 앞지르면 뭐? 야! 이제 나 19이니까? 어? 아니 나 이제 20살이니까 누나라고 불러?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뭐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뭐가 있었지? 뭐 제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제가 막 사라지고 막 그러나?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뭐 그런 거라도 있었나? 와타라양, 이제 슬슬 취직이나 진학을 정해야 해. 알고는 있는데요. 학교나 기업에 따라서는 벌써 전형 준비는 시작했고, 와타라양은 언제나 실습도 강의도 진지하게 듣고 있고 실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면담할 때 아버님도 학비 걱정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었고, 나로선 진학을 추천할게. 그치만 진학하면 여기서는 못 다니게 돼요. 아, 나이를 먹음으로써 여기 이 지역에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게 좀 걱정. 그러네, 소파에서 지금 서 있네요. 선생님, 역시 소파는 일어서 있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럼 그럼, 진학 문제보다 소파에 일어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다. 한 번쯤은 태어난 곳에서 떨어져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와타라양, 뭘 꺼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대답은 나오지 않았니? 실례하겠습니다. 야! 노야! 카노야! 멍하니 무슨 일이야? 면담은 어땠어? 얼른 정하라고 혼났어. 초조해도 어쩔 수 없어. 카노는 머리 좋으니까 뭐든지 고를 수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카노야, 오늘 제출하는 과제 끝냈어? 어머나, 카노가 과제를 했다니 별일이네. 뭐, 나도 안 했지만. 했으면 네 거 베끼게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애를 찾아봐야지. 아휴, 직접 하면 좋을 텐데. 교실에서 하고 집에 갈까? 교실이 어디야? 어? 뭐야? 저...
곳에 사당 같은 게 있었던가? 좋아. 여태 눈치채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뭔가 곡물을 들고 올게요. 없어! 누가 웃는 거야? 너 이제 안 내? 역시 소파에선 이러면 안 돼. 잘 뻔했어. 오늘도 나키에게 과자 가져간다고 약속했는데. 또 자. 안 되겠어. 요즘 잠도 잘 못 잤고. 또 자. 뭐야? 뭐야? 그 손? 눈은 많은데 입은 하나인가? 웃음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리네. 낡았어. 아니야. 캄캄해서 알기 어렵지만 여기 우리 학교가 아니야. 이 느낌 그 피아네 날이랑 아주 비슷해. 또 무슨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걸까? 가만히 있어봤자 소용없어. 일단 여기가 어딘지 조사해보자. 막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는데? 자, 이런 좀 약간 균열이 많이 된 곳은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난다. 쓰레기통. 재생지 프린트. 어두워서 잘 못 읽겠어. 쓸만한 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청소도구가 엉망진창으로 들어있다. 저번에 했을 때는 그니까 시리즈 게임 중에 두 개는 공포가 뭐래지? 대놓고 없었는데 이건 아예 공포가 대놓고 있네. BGM조차도 공포야. 저건 이쪽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극하지만 않으면 괜찮으려나? 아! 뭐가 생겼어요. 우측 상단에 하트 목숨이겠죠? 열랑용 칠판이 있다. 어두워서 잘 못 읽겠어. 저기에도 있어. 불 켜야 될 것 같은데? 여자 화장실. 때가 껴있고 더럽고 지금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 왠지 빨려들 것만 같아. 너무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 안 열려? 문을 계속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당황하지 않고 좋아요. 공용인가 봐. 공용인가 보네.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까?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을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2층 복도? 뭐야?
이건 혹시 살아있는 사람? 들어가야 돼?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빨간색 피 같은 것이 벽에 칠해져 있다. 눈이 겁나 많아. 어 뭐야? 설마 목 맨 건 아니지? 이게 뭐야? 어? 어? 발? 발자국?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발자국이 막 이렇게 터터터터 되나 보네. 오라는 건가? 지금은 좀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난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핏자국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나가고 싶은 거야? 어? 이거 역시 피 맞지? 피겠지? 나가야지. 어떻게 해? 칠판에 뭐 써져있나? 이쪽으로 나가줘요. 어! 뭐야! 아까 그 복도가 아니야? 어! 나한테 오는 거야? 너 뭐 들고 있는 거 없어? 어떻게? 이쪽으로 오지 마! 뭐야? 지금 그거... 어쨌든 도망쳐야 해.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가 안 나와요. 메뉴가 안 켜져요. 하지만 달립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어, 어, 구멍이 크게 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찍 길이. 어, 뭐야? 좋아! 해치워버려! 근성을 보여주라고! 빨리 해! 또 괴롭힘 당하고 싶냐? 괴롭힘? 어? 무섭게 해서 미안해. 그저 말을 걸고 싶었을 뿐이야. 번쩍해버려서. 뭐냐 너희들 그런 사이였냐? 좀 조용히 해! 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 대단하네 너. 어,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 나도 너처럼 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날 여기로 데려온 게 너야? 아니, 나한테 그런 힘은 없어.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인님뿐이야. 주인님이 널 여기 데려온 이유를 알 것 같아. 하지만 네가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원래 세상으로, 현세로 돌아가도록 해. 응, 고마워. 어떻게 돌아가?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 어, 어 또 돌아왔다. 대체 여기 뭐 하는 데일까? 주인님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일단 여기 다시 들어가 보자. 그 사람이 공양할 게 있으면 가져와 가져다. 아 이렇게 다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다 하면 안 된대. 아우 아파. 키는 곳이 없나? 올라가 보죠.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앞으로 갈까? 왜? 예. 설마 계속 반복하나? 응? 어? 내 모습인데? 저기 위로 올라가려면 거울을 퇴치해야 되나 보네요? 안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아! 못 내려가네. 여기로는 못 내려간다. 자 그러면은 피가 네? 세 개인데 두 개로 깎여 있는 상태로 가는 거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짜리로 불러와서 아!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군요. 여기로 갈 수 있나 그러면? 지나갈 수 없네. 미안해요. 조금 받아갈게요. 생활을 조금 나눠받았다. 그래. 고마워요. 오씨. 오. 여기였나? 조금은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 생화가 조금이 아닌데? 아예 몽땅 가지고 왔잖아. 소년의 영혼. 고마워. 보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널 지켜줄 수 있게. 고마워. 사람 모양의 부적이 놓여있다. 받아갈게. 호신 부적을 얻었고요. 이걸로 저기 위에 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막 가려고 할 때마다 앗! 했었잖아요. 이 부적으로 인해서 지켜주나 봅니다. 예. Yeah. 호신부적이 빛났다. 호신부적은 산산조각이 났다? 고마워. 나쁜 것한테서 지켜줬구나. 그러네. 거울 와장창 됐네. 자, 3층 복도입니다. 여기가 최상층일까?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나가기 위한 힌트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대로라면 나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선은 2층을 철저하게 조사하자.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혼잣말을 정말 많이 하는군요. 나 같으면 이러고 돌아다닐 텐데. 어두워서 잘 못 읽겠어. 또 화장실 싱크대 때 불킬만한 거 없나? 어? 왜 쫌쫌쫌이야? 아까 전에도 쫌쫌쫌 떴었나? 안 떴었던 것 같은데? 어? 잠겨있다. 유일하게 잠겨있네? 여기 귀신 되게 많아. 쓸만한 게 없고 쓰레기통 아무것도 없고. 어? 낡은 노트가 놓여있다. 색이 바래서 못 읽겠어. 어? 캐비닛? 사물함 안은 텅 비어있다. 나갈 수가 없네. 또 이러면 말짱 도루묵 아니여.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3층까지 왔는데 점점점만 늘려져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걸까요? 왜 이렇게 점점점이 많지? 어? 뭔가 떨어져 있어? 열쇠? 여기다. 나무 상자 안에는 잡동사니만 들어있다. 참고서가 나열되어 있고 사전 창문? 이 창문은 어울리지 않는데? 세워둔 캠퍼스에 피가 덕지덕지 칠해져 있다. 뭐지? 지금 그 소린? 낡은 단체 사진 같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박스 안에는 잡동사니만 들어있다. 이게 아무래도 못 나가? 진짜로 못 나가?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간다!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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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래! 아무도 여기서 도망 못 간다! 기술, 나, 저, 우리, 들과 이 배움터에서 싫어! 싫어! 여긴 또 못 들어와? 어? 구해줘. 늦어. 오늘은 마카롱이라는 걸 가져온다고 했잖느냐. 카노의 기척이 안 잡혀? 대체 어떻게 돼? 야, 호법동작! 뭐야, 너냐?
술자리라면 요전에 모인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난 그럴 때가 극하이나 여자에 대한 거겠지? 뭘 알고 있지? 그애 대단히 성가신 녀석의 마음에 들어버린 모양이야. 성가신 녀석이 마음에 들어버렸다 이건가? 대단히 성가신 녀석에게 마음에 들어버린 모양이야. 그 얘기 자세하게 들려주실까? 알려주실까? 그 애는 타마 요리 히미로서 첫눈에 들고 말았어. 타마? 타마? 요리? 히메? 뭐 히메는 공주인 것 같고 타마는 뭐 알? 이런 건가? 요리가 뭔지 모르겠네. 타마 요리 히메, 신령의 깃들 몸이 될 무녀를 말하는 거군. 왜 그 녀석이 그런 게? 네 잘못이야, 호법 동자. 뭐라고? 너는 4년 전 그때 여자애한테서 손을 뗐어야 했어. 신참이라고는 하지만 수호신 상대로 말을 나누고 공물을 바치고 빈번하게 만난 탓에 카이나의 수행으로 싹트고 있던 영역이 증폭되어 무녀로 완성되어 버린 거야. 어? 무녀가 됐다고? 카이나가? 이런 곳에 왜곡이 생겨있을 줄은. 평소에 숨겨져 있지만 말이야, 녀석은 그다지 이쪽에 간섭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알고 있나? 난 여기 오래 있었으니 말이지. 녀석은 이 교사가 세워진 산의 신이었다. 이 교사를 개발할 때 사당을 세워 신을 모신 것까진 좋았는데 재개발로 인간이 사당을 부수고 말았지. 멍청한 짓을 했구만. 덧붙여 이 교사라는 환경은 인간의 악감정이 쉽게 쌓였고 녀석은 부정을 입어 재앙신으로 전락했지. 아, 얼른 데리고 와야겠어. 안내 감사한다, 야타가라스. 나는 신의 사자. 길 안내가 내 업무 같은 거지. 거기다 요전에 술자리에서 받은 안주 맛있었으니까 말이야. 잘해보라고, 호법 동자. 이것으로 삼아버리면 웬만한 놈들은 손대지 못하게 될 거야. 잠깐! 무슨 소리야! 미성년자인데. 간호 무사하라고. 부정이 지독하군. 엄! 좋아, 갈까? 뭐가 맞네? 첫 번째 문, 뭐 두 번째 문 이런 건가? 여기부터 가볼까? 뭐가 없네? 뭐야, 문이 세 개나 있네? 어? 어? 피아노? 다시 와버렸네. 우와. 여긴가 봐. 저기다.
저희라고. 여기 갔나요? 안 갔었네. 아, 이 중에 뭐지? 두 번째. 아! 잘하고 있어. 진전이 되지 않았지만 잘하고 있다 생각해. 그러면 첫 번째. 아! 이런 젠장. 의외로 왔던 길일 수도 있거든요. 왔던 길일 수도 있어. 저거 다 휘크고 왔던 길로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 난 정말 운이 없는 걸까? 와, 이런 건 대부분 운인데. 자,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아! 야, 세 번째 꽝 아니지? 이상한데 헛걸음한 거 아니지? 이번에 답이 나온 거야? 답이 나왔는데 안 들어가지면 안 되겠지? 와! 나 진짜 운이 없는 거구나.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넌 필요 없어. 넌 나가버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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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내 녀석은 말이 안 통하겠군. 조용해졌죠? 그래도 밖에가 이제 좀 조용해졌을 거야 아마. 울었더니 조금 후련해졌어. 아마도 가만히 있어봤자 소용없어. 우선은 이 방에서 어떻게 나갈지 생각해야 해. 누구야? 안녕, 사람아이? 아, 무서워하지 마. 나, 네 편. 나, 너희 집에 시족신. 시족, 지킨다. 시족신? 분명 집이나 지역을 지키는 신. 신뢰해도 괜찮을까? 나 여기 주인보다 힘 없어. 차 안으로는 못 보내주지만 이동은 할 수 있어. 동자님, 조만간 올 거야. 그때까지 도망쳐. 낫게 와줬구나. 감사합니다, 시족신님. 그럼 곧장 이동하자. 이제 여기도 한계고. 순간이동? 무사히 돌아가면 나한테도 과자 줘. 야, 여기 어디야? 일단 아까까지 있던 교사에서는 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시족신님은 사라진 건가? 우선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낙희랑 합류하자. 소녀? 응? 아, 이거 계속 그거 하나 보다. 아, 위로 못 가. 어, 화장실에도 있어? 어? 왜?
무언가의 목덜미에 닿았다? 아, 무언가가? 싫어! 싫어!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어. 빨려 들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로 빨려 들어가 버렸네. 행방불명된 와타라이 아직 못 찾았대. 뭐? 그치만 요전에 학교에 있는 거 봤는데? 야 잠깐만, 지금 진짜 소름 돋았거든? 어쩐지 유령 같네. 아이 참 설마. 설마 인 거겠지? 화장실 귀신? 돼버렸나봐. 아 어떡해, 내가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어. 오케이, 화장실 들어가지 말고 자고. 오, 이거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쓰레기에서 불쾌한 냄새. 프린트 낙서 투성이. 관엽씨. 헤드뱅잉 여러 번 해가지고 공격받아 버렸어. 책등이 빛바랜 낡은 책이 늘어서 있다. 변색되어서 읽을 수 없다. 내용을 보는 건 미안하려나? 낡은 책이 겁나 많네. 아 뭐가 있어야지. 조사한다거나. 안에서 대량의 기척이 느껴져. 안 들어가는 편이 좋을지도. 하지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 빠져나갈 만한 곳은 없으려나? 들어가 보자고. 딱히 없잖아. 하지만 이제 길은 여기밖에 없어 보이고. 신중하게 가자. 어 뭐야, 헤드뱅이 어디에 갔었나? 무슨 소리죠? 아직 테스트 안 해본 건 너뿐이야. 테스트? 아, 노래 테스트지. 응? 뭐야, 악보도 안 갖고 있나? 하는 수 없지. 옆에 도서실에서 가져와. 전 여기 학생이.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은 뭐야? 테스트를 안 받으면 이 앞은 못 지나가. 지금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좋겠어. 오케이, 여기에 악보가 있다는 거죠? 악보 어딨어? 이거야? 이거야? 아 여기 있다. 분명 악보는 이 근처에. 요람의 노래라. 요람의 노래? 어디서 들어본 기분이 들어.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데. 착하지? 착하구나. 잘 자렴 간혹. 그렇구나.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불러준 노래야. 버렸어? 악보를 얻었다. 아! 이걸로 얘네들 퇴치? 없어졌어. 자! 앞으로 나가서 노래 불러라. 아이씨, 앞으로 나가서 노래 불러고?
오케이. 그럼 얘네들 다 정화시키는 건가 봐. 입은 저렇게 크게 크게 벌리고 있는데 호밍을 한다고? 어쩌면 나 재령 같은 걸 할 수 있게 된 건가? 아, 무녀니까. 에이, 설마. 믿어, 믿어. 재령 할 수 있다 믿으라고. 네가 당한 게 몇 대야? 근데 저 두 대 정도 맞았잖아. 다 재령해 버려. 여기 있는 애들도 가버렸네? 어? 그럼 3층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버려. 왜 안 하는 거지? 나중에 하나? 화장실 또 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화장실 없어졌나? 아닌가 봐. 화장실 끌려가나 봐. 아, 화장실 끌려가는 건 변함없습니다. 예. 네. 젠장. 화장실까진 재령을 못하나 봐. 화장실 저 깊은 깊숙한 저 깊은 곳은 재령 못해. 어? 왜 저기 못 들어가? 왜 여길 자꾸 열어보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 슬픈데? 이러면 재령을 해도 뭐 좋은 게 없잖아. 재령하면 뭔가 아이템 나와주면 좀 좋을 텐데. 뭐가 딱히 없어. 어? 아, 여기 지나갈 수 있구나. 응? 가스 번호에 싱크대 오븐? 전자레인지? 여긴 조리실이려나? 조리실이라고? What? 뷔페인데 그냥?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싱크대, 식재료. 무슨 금고같이 생겼는데 냉장고였나 뭐. 주전자가 있네? 뭐야 이거? 되게 수상한 게임인데? 다양한 식재료. 식재료, 다양한 조미료. 뭐 딱히 지금 시점에서는 뭐 도움이 될 만한 거 없어요? 어? 왜? 아, 출구다! 잠겨있어. 이 교사 안에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안 가죠? 열쇠? 조리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리실 한번 확인해볼게. 딱히 뭐 없다.
저기 왔다 갔다 되는 이유가 뭘까? 저기 나중에 숨는 곳인가? 소녀한테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니? 소녀?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봐. 에이, 설마 이 그림... 아, 벌써 들켜버렸네. 예민한 아이구나, 시시해라. 잠깐 화내지 마. 난 딱히 근처의 잔챙이들처럼 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어. 그렇지? 맞아! 나 오랜만에 단게 먹고 싶어. 너한테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 과자 만드는 거 좋아하지? 어? 설마! 뭐? 그러고 보니 아래층에 조리실이 있었지? 만들어 오란 거구나.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가쁜 요리. 카노의 요리 시간. 이러면서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불 조절이 실패했어요. 이런 거 아니지? 과자라고 해도 말이지. 우선은 어떤 재료와 도구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도구는 거의 있는 것 같아. 좋아, 바닐라 에센스도 있어. 뭐 계란 가지고 뭐 하려나 본데? 계란이랑 우유가 있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어야지. 설탕! 이게 있어야지. 이제 다 본 건가? 손 씻고 그릇도 있고 식기도 대강 갖춰져 있어. 아,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다행이야. 재료도 잔뜩 있고 낙해 못까지 만들어두자. 마카롱 가져가겠다고 했었지. 화내려나. 진짜로 푸딩일 수도 있겠다. 완성! 수제 푸딩 완성! 두 개를 만들었네. 수제 푸딩 주는 척 하면서 수제 푸딩 얼굴에다 엎지르면서 요게 퇴치하는 거 어때? 괘씸하잖아. 어? 뭐 솔직히 말해서. 어? 어머나, 맛있어 보이는 푸딩. 수제 푸딩을 건넸다. 잘 먹겠습니다. 쟤는 저걸 꼴깍 삼켜버린다고? 쉽지도 않고? 맛있어. 맛있게 먹어줘서 기뻐. 너 푸딩 하나 더 가지고 있네? 좋겠다. 먹고 싶다. 이건 다른 사람 거라서 안 돼.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지 마. 농담이야. 약속대로 과자도 받았으니 2층으로 지나가게 해줄게. 얼른 그 푸딩을 건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 가자.
미술실인가? 뭐가 많네요? 오, 막 그림 그리고 있어. 말 함부로 안 걸겠습니다. 아까도 걸다가 왜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여기 뭐 없어요. 빨리. 소화기 되게 큰데? 저 뭔가 가져가서 뭔가 할 필이죠? 소화기. 어? 수상해, 수상해. 이 안은 위험한 느낌이 들어. 들어가지 마. 여기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열쇠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열쇠 꾸러미. 빛나는 것도 없고요. 아이 깜짝. 이대로 죽어버려. 안돼. 안 들어갔나고? 왜? 좀 들어가지. 여기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단 말이야. 열쇠 따발. 오! 출구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열쇠 대신에 태그가 걸려있어. 교장?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까? 교장? 그럼 교장 선생님의 자리. 왠지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찔리네. 어? 있다! 열쇠다! 출구 열쇠. 어? 이 녀석 뭐라고 있는 게냐? 아!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 어? 엔터. 따다다다다. 오케이. 다행이다. 나올 수. 나 위로 올라갔는데? 아, 다리가. 오래 기다렸지, 간호. 당황한다. 좀 진정이 됐나? 이제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아니, 내 탓 같은 거니까 말이야. 그런가? 그래서 나... 그렇게 된 거니까 우선은 여기서 얼른 나가자고. 하지만 그런 거라면 그냥 여기서 도망쳐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이것으로 삼아버리면 웬만한 놈들은 손대지 못하게 될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들어가면 안 돼? 아, 사기키가 옆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가? 산의 신이라. 뭘 하면 그런 것에 마음에 드는 거냐? 나 참. 아, 좋아. 어쩌면 그 사당에 기도를 해서. 바보냐? 정체도 모르는 사당에 함부로 기도 올리지 마.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 계신 신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죽게 되면 누가 나키에게 기도하러 와주는데? 카노, 그러고 보니 응? 마카롱이라는 건 어떻게 됐나? 미안, 학교 냉장고에 놔두고 와버렸어. 그치만 대신에 아까 저기 조리실에서 푸딩을 만들었어. 푸딩이라면 그 커스터드를 차갑게 굳힌 것 같은 그 보들보들한. 맞아. 마카롱은 다음에 갖다 줄게. 자, 여기. 수제 푸딩을 나키게 건넸다. 이건 맛있어! 계란과 우유와 설탕의 조묘한 조화, 은은하게 풍기는 바닐라 에센스, 지친 몸에 슬슬 스며드는구나.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즉흥으로 만든 것치곤 잘 만들어졌지? 지친 몸이라는 건... 여기 오는 동안 약간 애를 먹어서 말이지. 나 때문이구나. 걱정 마라, 카노! 이제 완전 괜찮다고. 맛있는 곡물을 받았으니 말이야. 어딘가 굉장히 어둡네. 겨우 건물 밖으로 나왔어. 그렇다고 해도 여긴 아직 놈의 영역이다. 방심하지 말라고. 이 근처는 정원이랑 가까우려나? 마침 잘 됐군. 그렇담 그 거목과도 가깝겠군.
네가 이쪽으로 휘말린 계기가 된 사당이 있는 나무다. 거기라면 돌아갈 길도 열기 쉬울 테지. 역시 여긴 우리 학교구나. 정확하게는 과거의 모습이다만. 그럼 이 교산에 대량으로 북적이는 망령들은? 망령이라기보단 잔류 사념의 덩어리 개꾼. 쌓인 악감정이 부정한 것이 된 것 같다. 여기다. 이 나무로군. 에바 카노, 네가 봤다는 건 이 사당인가? 어? 무슨 말하는 거야, 나키? 아무것도 안 보여? 사당 같은 건 없잖아. 카노에게는 안 보이는 건가? 대체 어째서? 가도 뺏겼어. 얼간이 얼간이 얼간이. 니놈들. 이 소녀를 주인님께. 이 소녀를 주인님께. 제님 없이 기뻐해 주실 거야. 주인님은 외로워. 주인님은 불쌍해. 그렇게 둘 수는 어찌. 아까까지 그건 꿈? 과제도 안 끝났는데 뭘 자고 있니? 죄송합니다. 진로를 못 정하겠다고? 장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고민을 빠지는 거야. 그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제대로 된 어른이 못 돼.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아직 과제 안 끝났어? 난 벌써 다른 애 거 베껴서 냈어. 카노는 지나치게 성실하다니까. 그래선 날 위한 게 아니고. 그치만 결국 못했잖아. 정말 기대 이하야. 쓸모없어. 그럴 수가. 카노가 하고 싶은 건 그렇게 어중간한 것이었니? 아빠는 실망했단다. 카노, 나 참 한심한 모습 보이기는. 나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얼굴도 보기 싫다. 막 절망의 길을 빠뜨리나 봐. 무섭지? 무섭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 안심. 아무것도 모르고 안 바뀌고 온화하게. 그저 나, 저, 우리들과 여기서 흔들리며 지내자. 이 어둠 속은 안락하단다. 주인님은 언제나 너를 소중히 여겨주실 거야.
이제 아무래도 좋으려나? 생각하는 것도 지쳐버렸어. 실망시키지 마라, 간호. 내가 눈독 들인 카이나는 그 정도의 인간이었나? 어른이 되기 싫어. 계속 이대로 있고 싶어. 왜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나이를 먹어. 이대로라면 나키의 나이를 넘어버려. 나키가 또 외톨이가 되어버려. 뭐? 난 그런 걱정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그치만 나 말고는 거의 아무도 오니쿠비츠카에 안 오잖아.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야, 너는.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어. 그 벚꽃의 계절, 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를 말이야. 내가 그 천 년의 업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아나? 백 년 가까운 잠에서 깰 때마다 마을도 사람도 몰라보고 나를 아는 자도 없지. 아무리 친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한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다들 내가 모르는 새 나를 두고 가버리지. 하지만 간혹 넌 다르다. 제대로 마지막까지 지켜봐줄 수 있어. 난 말이다, 주름투성이 할멈이 된 네 모습을 비웃어줄 게 기대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카노. 난 그 앞을 보고 싶어. 그만둬, 그만둬, 그만둬!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돌려받아야 할 건 이쪽이다! 뭘 망설이고 있었던 건지 난... 어머나! 산의 신! 이 소녀는 내 것이다! 나의 카이나다! 보기해 주실까? 뭐? 무슨 짓을! 주인님께 무슨 무례한! 그렇지, 카노! 대답은? 네! 아니... 없어졌어? 이제... 살았나? 주정자 녀석들은 손을 떼준 모양이다만 우선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있잖아, 나키. 아까 그건... 그... 어? 예상 이상으로 부정이 지독해. 이건... 솔직히 나라도 벅차구만. 어떡하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건... 뭐 아니면 또야? 또 입 크게 크게 벌리며 허밍하기? 비파염매가 흔들려요, 자장자장. 요람의 밧줄을 다람쥐가 흔들어요, 자장자장 자장자장. 요람의 꿈에 노란 달이 떠 있어요, 자장자장 자장자장. 길이 보인다. 이건 놀랐구만.
몸이 가벼워. 덕분에 살았다 간호. 뭐야? 아무래도 유인당하고 있는 모양이군. 괜찮다 간호. 제대로 단판을 짓고 현세로 돌아가자. 아, 달리기가 안 되네. 안내해 주네요. 보스전 같은 건가? 뭐야? 촛불도 돌계단도 여기서부터 없어졌네. 사내신은 어디 있는 걸까? 안 들리는 거냐? 간호? 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숨 쉬는 것 같은 소리가. 사람아이야, 잘 와주었다. 저기, 당신이 이곳의 주인님인가요? 그 말대로. 히토츠 다타라, 이폰 다타라 라고도 하지. 산에 사는 대요괴다. 무녀여, 추종자들이 난폭한 짓을 해서 미안했네. 무녀 같은 기억은 없지만 격에 맞지 않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사람 아이가 기도를 올린 건 오랫동안 없는 일이었으니. 사내 신이여,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녀는. 알고 있다. 이제 무리해서 데려갈 생각은 없다. 허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직접 확인하게 해주지 않겠나? 정말로 너는 이대로 현세에 돌아가도 좋은가? 마음을 어지럽힐 일은 앞으로도 훨씬 많이 그대를 괴롭히겠지.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제 성장을 지켜봐줄 사람, 기대해줄 사람이 있는 한 여기서 멈춰 설 순 없어요. 바람 맞고 말았군. 나쁜 신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앙신이 되어버리겠지. 에바, 사내 신이여. 뭐지? 너 다음에 우리랑 같이 마시지 않겠나? 뭐? 술자리다. 신에게도 술자리 케이션은 필요하잖아? 그게 뭔데? 이 근처의 소신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열고 있지. 신앙심이 떨어진 탓에 신령들의 약체화가 진행되니까 말이야. 상조 모임 같은 걸 만들고 있지. 말을 꺼낸 건 그 까마귀지만 말이다. 의외로 부지런하네. 녀석이 가장 좋은 사당을 가지고 있으니 신주도 나눠줄 수 있고 목욕 재개도 약간은 가능하겠지. 어때? 가끔씩 카노가 만든 안주도 나온다고? 설마 요전에 부탁한 대량의 쿠키는? 뭐냐? 이제 안 만들어줄 거냐? 만들 거야.
그 권유 받아들이도록 하지, 호법동자. 나를 다시 잡아서 부르러 오지. 무녀여,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다. 그 키라는 걸 기대하고 있어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청 맛있는 걸 만들 테니까요. 그럼 또 보지. 히토치 다카라.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구만. 집까지 바래다 주마. 고마워. 왜 그러지? 저기, 그게 아까 그건 내가 나키 거라고. 이상한 착각하지 마! 신사의 무녀도 인간이랑 결혼하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상한 착각해버렸어. 그래, 누가 너 같은 땅꼬마랑. 뭐, 과자는 받고 싶지만. 그러니까 땅꼬마라고 하지 마! 다행이다. 왠지 내가 없어도 나키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조금 쓸쓸한 기분도 들지만. 있잖아 나키, 과자 만들어주는 대신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뭐? 오래 기다렸지? 아니 지금 막 온 참이야. 순간 누군가 했다고. 모처럼의 축제니까 나키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그 차리. 같이 축제를 돌아보고 싶다고 네가 그랬으니까 안 수상하도록 요즘 시대의 복장을 말이야. 겉옷이랑 얼굴에 천만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싫어? 아니 낯설어서 당황했을 뿐이야. 검은 머리 나키도 가끔은 괜찮네. 왼쪽?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 봄부터. 아, 응. 여름방학 동안 견학도 가서 원서도 넣었으니까 이제 결과만 기다려야지. 그런가? 평생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오면 새로 배운 맛있는 과자 만들어서 가져올게.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여기라면 아무도 안 보는데 원래 모습이어도 괜찮지 않아? 아니, 모처럼이니까 이대로 있도록 하지. 그래?
4년 전에는 느긋하게 불꽃을 볼 여유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그랬었지. 누구 씨는 모습을 감춰버리고 돌아와도 인간 친구랑 가라며 시끄럽게 굴고.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불꽃인걸. 제대로 나키랑 같이 보고 싶었어. 학교 친구한테 들키기라도 해서 이상한 소문 퍼져도 난 모른다. 그때는 뭐라고 설명할까? 나한테 묻지 마.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야, 넌. 이제 땅꼬마 취급도 못하겠구만.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것도. 이제 엔딩 크레딧이 나오나요? 오시마이!